고려시대 제30대 충정왕 왕저. 고려후기 제30대 왕 충정왕은 충혜왕의 서자로 어머니는 찬성 윤계종의 딸인 희비윤씨였습니다. 1348년에 경창부원군에 봉해졌으나 그해 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이듬해 원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강안전에서 즉위했습니다. 1350년에 왜구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하포의 천호 최선 등이 힘을 모았고 그 후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금거리를 내리러 옮기고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이권을 경상 전라도 도지기사, 유탁을 전라양광 도도 순문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외척들의 횡포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1351년에는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었고 윤택과 이승로 등은 충정왕이 어려워서 국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나라에 청하여 강릉부원 떼군 원기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충정왕은 강화에 추방되었으며 이듬해 독살당하여 나이 15세로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장소는 총릉이며 시호는 충정입니다.